그 다음은 일기단 스톰 레이지네. 시작. 우리 벌써 여섯 번째 판, 정확히 말하면 일곱 번째 판이죠. 제이라, 그 상대는 일기단 스톰 레이지. 일기단 스톰 레이지. 일단 이 대전은 정말 불공평합니다. 못된 게임 개발자를 탓하세요.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볼 게임 진짜 재밌다. 이게 뭐지? 시작. 우린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준비가 안 됐죠? 글쎄요. 지금까지 다섯 번 정도만 싸워봐서. 여섯 번 싸웠죠, 정확히는. 우리 시작하자. 야야, 너도 사실 이게 아닌 것 같으면서도 뭔가 진행된다는 게 이상하지. 내 말 맞지? 튜토리얼이니까, 튜토리얼이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만화가 분명히 1밖에 안 줄 거야. 그러니까 만화 1짜리가 없네? 그 만화 2주나? 나이턴. 아, 1짜리 안 주네? 지금 만화 1로 낼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못 하는 건가? 상대할 만나겠는데. 만화 1적이 안 주네? 그럼 턴 종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스 소울 시작. 턴 종료. 무슨 뭐야? 동안 어리진 징후를 보여주마. 이게 뭐냐? 내구도가 소진될 때까지 영웅의 공격. 오 이거 뭐야? 오 제가 직접 공격하는구나. 아 근데 횟수 제한이 있구나. 이게 지금 2였는데 1로 깎았거든요. 이거 한 번 더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얘 공격 2. 아 이제 못해. 아닌가? 하나 남은 건가? 오케이, 여기 1짜리 카드 나왔어요. 근데 우리 만화가 2니까 일단은 나가 미르미돈을 죽이자. 죽어라 나가 미르미돈. 그 다음에 턴 종료. 우리 체력이 아직 아니네. 제 체력 맞네. 오케이 이거 깨졌어. 이제 얘가 직접 나 공격 못합니다. 이제 오 저건 또 뭐야. 저건 뭐야 오 이건가? 방금 뭐였지? 엄청 센데? 이거 아닌데? 방금 무슨 기술이지 이거? 우리 만화가 3이 있으니까 생명력 회복. 미물 악어 내고 생명력 회복하자. 내 생명력 2 회복. 회복됐죠? 그 다음에 턴 종료. 아 사용 로고 이거 보면 된대. 화염 폭발. 와 그럼 피해 5번이나 주는 거구나.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거 또 나왔어. 큰일 났어. 이거 또 나왔어. 어 이거 또 뭐야. 너무 강력해요. 너무 강력한데? 진정한 힘을 모르는 잠깐만 너무 강력해 상대가. 잠깐만 상대가 너무 강력해. 나이턴이죠? 나 만화가 4니까 이거 물량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얘네가 체력이 1밖에 없어요. 그니까 이것도 공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공격할 수 있나? 이거 없앨 수 있나? 이거 못 없애나? 아마 제 에너지가 28이니까 뭐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고요. 안 된대.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거랑 늑대 기술, 그다음에 황금골 보병 이거 내고요. 그다음 이걸로 지금 이게 데미지가 2인데 좀 아깝긴 한데 나눠 쓸게요. 오케이 이거 공격하고 이거 공격하고 이거 없어 없앴습니다. 그다음에 턴 종료. 화염고 저 완전 센 건데. 으악 너무 아프다. 오. 그다음에 오케이 이제 그래도 우리 악어 한 마리 남았어요. 미물 악어. 그다음에 우리 이제 만화가 엄청 많으니까 3짝이 없나? 전투의 함정. 저 이거 쓰자. 저 이게 피해 3. 죽어라 일단 스톰 레이지. 오케이 이거 내고 24여 체력 24 이제. 그 다음에 턴 종료. 그리고 어 저거 뭐야 왜 계속 써 저거. 우리는 무기 없나? 왜 우리는 무기 안 주고 쟤만 무기 주지? 오, 완전 아프죠? 나이턴. 우리 지금 잠깐만 우리 지금 만화가 6 있으니까 용암 관전 광 잠깐만 도발 이거 방패 대가랑 하스스톤 평생 컨텐츠 1, 2단 스톰 레이지 전세 그다음에 진다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화염 정렬로 얘 공격하고 이것도 공격. 오케이 데미지 그럼 3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턴 종료. 나주 좋다는 게 저것도 뭐냐? 치우사 힐? 건드리려 하느냐. 모든 아군 캐릭터의 생명을 2회복 시킵니다. 뭐야 이거 또 나왔어. 이거 불.
오케이 무기 깨졌어요. 무기 깨졌으니까 이제 직접 공격 못합니다. 얘 이제 우리 그거 전부 없애는 거 있었는데 뭐더라? 이거 모든 척 하시는 게 PL 1 줍니다. 이거를 내면 일단 이거 두 개 없어지죠. 이거 내고 오케이 이거 내고 오케이 없어졌어. 그 다음에 이게 체력이 4니까 이게 공격력이 3이죠 이걸로 이거 공격하고 1,2단 처치에 집중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걸로 이거 공격하고 얘 죽었어요. 죽었고 그 다음에 이거 3 용암 광전사에 내고 그 다음에 악어로 죽으라 1,2단 스톱레이지. 오케이 데미지 2.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역전했어. 역전은 우리가 지금 체력 66이고 얘 14에요 턴 종료. 오 저거 뭐야. 오 저거 뭐야. 잠깐만 아니 저거 사기 카드 아니야 저거? 너무한데요 저 데미지 5 들어가는 거? 잠깐만 우리 만화가 이제 8이니까 잠깐만요 저게 체력이 지금 5가 있으니까 우리는 공격력 5가 필요하죠? 오케이 그럼 이걸로 아니 이거 1.4 하면 되지 않나 그냥? 카드 막낸 다음에? 이게 공격력 6이잖아요? 그럼 이걸 내고 그 다음에 일단 얘를 죽이면은 얘는 나의 공격 못하잖아요. 그니까 일단 죽여 죽어라! 머뭇거리지 말아요. 그 다음에 우리 마다가 2 남았으니까 이제 죽이고 오케이 그럼 체력 13 남았습니다. 이제 턴 종료. 저거 또 쓰네. 괜찮아 저거 데미지 2밖에 안 들어가. 어 근데 얘는 좀 아프겠죠? 뭐 갑자기 얘는 왜 두 장씩 내요 근데? 뭐야 왜 세 장씩 내? 카드 게임인데 왜 난 한 장 내고 쟨 세 장 내지? 오 신비한 폭발 죽어라! 신비한 폭발! 완전 강력한 신비한 폭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화 7 남았으니까 이게 4짜리 하나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공격하면 되겠죠? 죽어라 1,2단! 죽어라! 오케이 체력 4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만화가 1 남았는데 이거 못 쓰니까 턴 종료. 또 회복하네. 비겁합. 어두운 비늘 치유사. 지금 2 회복됐어. 나이 턴. 화염고 끝났어. 화염고 죽어라 진짜 죽어라. 1,2단 죽었습니다. 승리. 계속하게 하면 클릭하세요. 무장 엄청나네요. 신비한 화살 모든 속에. 아 이거 저번에 1단이 아까 1단이 쓴 거네. 1단이 쓴 거 약간 너프 버전이네. 아까 걔는 데미지 5짜리였는데 이건 3이야. 아무튼 엄청나대요. 1단 이게 게임이냐 오른쪽 존나게. 새로운 퀘스트 연습 모드 5승? 우리 5승 한 거 아닌가? 연습 모드를 통해 코볼트와 지하 미궁이 출시되었습니다. 대전 해보자. 대전 아 이게 처음에 캐릭터를 고르는 게 아니고 이게 기본 카드고 나머지는 언락하는 거구나. 시작. 상대를 찾는 중.